자, 이제 좀 반지를 좀 빌려주세요. 사용증도 있으니까. 아니, 사용증도 중요한 있고, 물건 담보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진짜 빼면 안 돼요. 네, 네, 막 네, 떨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정말 어쨌든 사용증을 받으셨으니까. 아, 아주 아주 이쁜. 잘 보여주세요. 네. 진짜 대신 반지 없어지면 중국하고 하시면 돼요. 자, 이 반지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반지가 신지 씨의 반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이 신지 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럽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반지로 진행을 하면은 혹시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신지 씨와 짰다고 생각하실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신지 씨께서는 원하시는 방청객분에게 가서 이 스티커에 사인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아무거나에? 네, 아무 색깔, 원하는 색깔에다가. 똑같은 반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있습니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무나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무나. 네, 저기, 네, 저기 분, 저기 보십니다. 저기 분. 네. 그쵸. 사전에 혹시 똑같은 반지를 준비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유일한 거기다가 스티커 하나를 아무거나 고르세요. 노란색에다가 네. 신지를 써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네, 스티커를 떼서. 스티커를 떼서. 떼서. 네. 좋습니다. 자, 신지 씨가 사인을 받아오신 신지가 써있는 스티커입니다. 네. 자, 이 스티커를 말이죠. 제가 반지에다가 이렇게 잘 감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오빠 진짜 중요한 반지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큰일 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신지 씨의 이 반지로 마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이죠. 검지에다가 이 신지 씨의 반지 죄송하죠. 잠시만 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이죠. 자, 왼손으로요. 반지를 잘 잡습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반지를 잘 잡아주고요. 제가 마법의 가루를 준비했는데요. 신지 씨께서 마법의 가루를 조금 나눠서 받아주시고요. 같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 손등이로 천천히 조금만 뿌려주세요. 이만큼만. 자, 그리고 또 조금만. 가루만. 이거 혹시 집에서 열심히 잘라오신 건가요? 네, 이거. 네. 진짜. 너무 허구해서 풀어주시겠어요? 손을 쥐게 되면 마법의 가루의 힘에 더 놀랍게도 신지 씨의 반지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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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천천히 여봐요. 사라지게. 놀라운 마술이었습니다. 반지! 이거 봐. 반지! 지금 버럭신지. 끝입니다. 예? 아니, 죄송해요. 사실 차용증도 있고, 담보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지를 제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아니, 담보가 비싸면 담보를 그냥 가득해. 네, 안돼. 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렇게 중요한 반지라고 해서. 현명하다, 현명해. 사면 되지. 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 상자, 담보인 이 상자는 말이죠. 마술이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이곳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네.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많은 열쇠가 담겨져 있는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원하시는 열쇠를 아무거나 빨리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이거 제대로 골라야. 자물쇠였나요? 아니, 그리고 잘 잡아주세요.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팬원분들께도 제가 열쇠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나 무시하는 거야? 자, 같은 열쇠면 다 열릴 수도 있잖아요. 열쇠의 모양이 다른지를. 다 달라요.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다른지요? 예. 아, 지금부터는 말이죠. 근데 제 마술을 잠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김영철 씨께 열쇠를 안 드렸는데 김영철 씨께서 잠시 앞쪽으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마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시 나와주시고요. 아, 오빠, 나 반지 사줘야지. 나도 그래? 자, 김영철 씨께서 이걸 이렇게 잡고 들고 가만히 계시고요. 열쇠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앞쪽에 나와서 이 상자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나와주세요.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네, 한번. 그럼요. 그리고 여기를 네, 자물쇠 열쇠를 선택을 하셨는데 열리나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자, 열리나요? 자, 들어가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안 열려요. 아니, 들어가지 않는다. 맞지도 않아요. 네,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자, 신지 씨께서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열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신지 씨의 열쇠를 한번 보지도 않고 열어보세요. 그냥 얘 무작위로 고른 열쇠인데. 보지도 않고 고른 열쇠. 얘 무작위로 고른 열쇠인데. 말도 안 돼.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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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열쇠는 맞지 않았지만 신지 씨가 선택한 열쇠만 이렇게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안을 제가 보여드려야죠. 제 손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상자를 열게 되면요. 상자 안에는 자루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기 안에 그럼
자, 자루 안에는요 또 어떤 무언가가 들어있는데요. 자루 안에는 바로 보시면은 아까 그 테니스 공이 유채영 씨가 테니스 공이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요. 되게 비싼 테니스 공이니까 이거 드리면 되겠네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소리를 들어보시죠. 뭔가 안에 있어. 무언가 소리가 나고 있죠. 아, 좀 화가 나네. 있는 공을. 조심하자. 아이고 내고. 개봉해. 조심해.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아, 조심해. 와. 어. 과일 자르듯이. 우와. 진짜 파란 사과 자르듯이. 잘 자르니까.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테니스 공을 천천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마.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진짜. 에이, 설마. 뭐가 들어있나요? 자, 신지 씨, 반지 가져가서 본인의 반지가 맞나 확인해 주시고요. 방청객분의 사인 역시 맞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사인하신 거 맞죠? 그리고 반지 맞나요? 반지 껴보세요. 본인 반지가 맞는지 확인시켜 주세요, 신지 씨. 반지 꼈는데 맞는데 안 맞다고 그래. 사달라 그래. 제 반지가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마술사 김재훈이었습니다. 안녕.